캠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여기 조명을 좀 제대로 갖춰놔가지고 우리 애기 조명도 있잖아. 쓸쓸해. 쓸쓸해. 엄마 곧 오실 거야. 여기 있어. 네, 우리 픽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뭔가 새해에 좀 어울릴 만한 정보도 좀 드리면서 예술을 함께 좀 즐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예술 작품 하나를 신축년에 어울리는, 네, 소해에 어울리는 걸 좀 준비했거든요. 목동 그림을 제가 준비했거든요. 목동 그림 제가 준비해준 것 좀 띄워주세요. 그 목동이 아니잖아. 진짜 목동을 왜 돌아이니? 목동 시세가 요즘 좋아요. 이 그림은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목적이라는 그림입니다. 목젖이 아니고 이게 다들 지금 드림 날리고 싶어갖고 지금 난리야. 이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또 발을 내딛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소와 함께 원앙 소리 아니고요.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요, 배 밑에 보면은 좀 슬퍼. 슬픈 꽃.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목동에 사연이 있습니다.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목동. 이 아이가 옛날부터 사이코패스였어요. 이 친구가 이 풀피리를 되게 잘 불었단 말이죠. 이게 잘 말아지겠다? 안 말아지겠다. 풀피리를 불었던 우리 목동의 아이가 나이를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목동에 사는 거야. 시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. 돈을 버니까 할 게 특별히 없는 거예요. 어차피 돈이 들어오니까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음악을 틀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 목동은 나중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다가 눈이 점점 빨개져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안 보이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지하철에 가서 안 때려! 때려라! 안 때려! 안 때려! 이렇게 단소살인마가 탄생한 엄청난 비하인드의 이야기. 이 스토리는 픽사와 함께합니다.
이렇게 연결된다고? 근데 이 노래 있잖아요. 플립사랑. 플립사랑은 사실 제가 어릴 적에 한 6살, 7살? 그럴 때였는데 아직도 이 노래가 누나하고 형이랑 막 웃으면서 들었던 게 생각이 나요. 왜냐면 이 라이브 음악이 진짜 웃기거든요. 그 노래 한번 다시 들어봐요. 한번 들어보세요. 거야, 나는 어릴 적에 그래서 형이랑 나랑 뭐 누나랑 뭐 엄청 들었어요. 사랑해 그대만을. 풀피리를 어릴 적에 여러분 불어봤어요? 한번 불어볼게요. 제가 실제 풀이거든요. 실제 풀입니다. 네, 한번 불. 자.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발이 안 닿습니다. 나라의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발이 안 닿습니다. 나는